빅핑크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을 찾은 에이핑크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 에이핑크의 상큼 발랄 우아한 웨딩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에이핑크를 위한 에이핑크에 의한 에이핑크 뉴스. 그리고 오직 에이핑크만을 다루는 몹시도 편파적인 뉴스 에이핑크 뉴스 땡땡. 안녕하십니까, 에이핑크 뉴스 시즌3의 오리지널 앵커 김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를 겸하고 있는 손난 기자입니다. 아주 말 그대로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원한 수박 한 입에게 딱 비벼보면 더위가 싹 가실걸요? 남주씨, 빨리 진행하셔야지. 진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수박 먹고 왔거든요. 아주 상상만 해도 정말 시원합니다. 하지만 전 에이핑크 뉴스 앵커로 품격이 있으니까 에이핑크 뉴스만 봐도 시원한 걸로. 요즘 유행하는 장동건씨 말투인가 봐요. 그럼 첫 번째 뉴스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에이핑크가 놀이동산에 떴다는 아주 따끈따끈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디부 활동을 마치고 아저씨 지금 내 앞에서 끼불 있는 거예요? 네, 활동을 마치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가시는 걸로. 옷만 갈까요? 네. 은지 언니는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그 지금 없습니다. 주연이다 보니까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응답하라 1997에 은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힘들어요? 힘내지 않게 더워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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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이 사람은 누구? 비욘세. 어, 저 보여줘요. 비욘세 한번 보여줘요. 야, 공포영. 아, 지금 더워서? 네. 어, 이 카메라 진짜 와. 아, 이거 너무 키 작은 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좋았다, 3분짜리 할게요, 3분짜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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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밤새 더위와 싸워가며 부비부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생방송이 있는 날. 셋이 그거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은지가 소풍도 가고 싶지 할 때 미션 하나 할까요? 싫어. 하나만 해주세요. 뭐 할 건데? 들어보고. 에이핑크 뉴스 3를 위한 어떤 거 할까요? 뭐 할까요? 이거 할까?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 아니, 에이핑크 뉴스 안 보여줘. 뭐지 이러잖아요. 맘시착한 에이핑크 멤버들, 에이핑크 뉴스 시즌3 팬들을 위한 서비스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가요 내 모습. 요즘 들어 내가 예뻐 보인다. 자꾸자꾸 갈만 보네요.
반짝반데? 아직 안 나왔어. 생방송에서도 에이핑크 뉴스를 잊지 않는 착한 에이핑크를 위해서 제작진도 에이핑크를 위한 서비스 들어갑니다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여기 말해. 혼자서 판을 붙이는 거 한다면 뭐야? 아 너네 안 해. 자 나랑 할 사람 나. 노래기는 엄청 못해. 셀프 카메라 주세요. 혼자 놀게요. 카메라. 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 감독님. 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오늘 제가 또 들고 탈 거예요. 시즌 1 남주 셀카 기억나시나요? 에이핑크 화이팅! 에이핑크! 에이핑크 화이팅! 에이핑크! 에이핑크 화이팅! 이거 영화 찍고 나왔는데 저거 어떻게 타? 에이핑크와 함께하는 에이핑크 되게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출발! 저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 어딨어? 지금! 자, 지금! 올라가고 있어! 와! 어딨어? 아, 됐다! 바람 바람 하영 또 바람 맞았다. 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어 나 퀴즈 봐야지. 뭐예요? 원래 키가? 저요? 프로필상 163인가?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깔창 깔창 깔창. 지금은 한 170. 어, 정말요? 저희 노래야. 정말요? 최근에 나온 노래가. 와! 감사합니다. 아, 와! 우와, 제대로 가! 우와! 우와, 에이핑크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에이핑크를 알아요? 네, 알아요. 많이들 알아보네요. 그니까요, 신기하다. 남주 그때 왔을 때.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 에이핑크 뉴스 1년 만에 느껴보는 또 다른 감동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네. 포토제닉상을 뽑겠습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돈을 드릴게요. 그럼 빨리 좀 타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팀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면? 꼬맹이 팀! 이쁜이드 팀! 늙은이 팀, 늙은이! 늙은이! 아, 니네는 안 늙 거냐? 1등만 시켜주는 냉정한 세상!
지금부터 10비를 획득하기 위한 에이핑크 포즈 전쟁 시작된다. 제가 준비한 포즈를 보여. 하나, 둘, 셋. 오빤 강남 스타일. 오케이, 달려왔다. 아, 내가 눈을 감았어. 야, 근데 니네가 되게 시원해 보인다. 식비를 얻기 위한 베스트 포즈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민들의 점수는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요. 아, 하나, 둘, 셋. 야, 빨리 세, 빨리 세. 와! 와! 아니, 왜, 야, 왜, 우리, 왜, 앞에 너무 비싸. 앞에서 멈췄어요. 다섯 명만, 몇 명 더 했으면은. 하나, 둘, 셋. 1등답게 세리머니도 나이스 굿. 어, 1등도 그래도 있나? 2등도 있어요. 2등, 2등. 야, 2등입니다. 만 원? 만 원 여기요. 엄마들이 3천 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이거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언니들이랑 같이 밥을 먹읍시다. 우리. 어때요?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미덕. 에이핑크가 사랑스런 이유겠죠? 와우! 난 이제 새로 1등! 손남 기자는 꼴등! 뭐 그래도 꼴등은 했어도 오랜만에 놀이동산 가니까 신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났어요. 저 정말 영남 학생인가봐요. 저 밥 산 걸. 잘했죠? 아빠 잘했어.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주 상큼 발랄 우아한 에이핑크 웨딩 촬영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트루. 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Right now. 와. 내가 지금 쇼핑을 한번 해볼까? Would you marry me? 환하게 빛나는 아침 그 햇살 아래가 가면은... 우리 진짜 결혼식 때 이렇게 다 같이 웨딩 촬영하면 되겠다. 안 돼, 신경만 예뻐야 돼. 자기 와이어리스 다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안 들어가서 못 쳤어요. 저도 가지고 샀는데. 보미 형 줬어. 아, 여 보미 형. 보미 형 말해봐요. 알았다, 따다, 따다. 안 켰어요? 에? 저 이거 오랜만에 줘서 까먹었어요. 맨날 안 주시다가 남자 안 껴지니까 저 주신 거잖아요. 저 더 커요! 남주가 저 와이어리스 안 켜도 돼요! 왜 자꾸 저한테 와이어리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야, 임마! 야! 좋은 거야, 임마! 야, 뭐하네. 나도 맨날 껴. 양 불러주세요. 양? 양 부를 사람이요. 저요! 저 양띠예요, 저 양이에요. 양띠. 양띠랑 양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 흔들면. 진짜 설마 올까? 양 소리 내면서 불러요. 양! 양! 박수 치면서 막. 넓은 데로 가세요, 넓은 데로. 애기야, 일로 와. 야무지게 생긴 애로. 아! 갔다! 아! 갔다! 야! 그 아기. 아기. 아, 놀래. 양이. 아, 햇바닥 느낀다. 이게 쳤어. 자, 멋진 카메라 보고 있어요. 자, 활짝 보시면서 카메라. 헤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다시 카메라.
권력자야, 얘 다 먹어. 초롱이니 같은 존재구만. 네, 히틀러. 권력자. 지금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걸을 거예요 앞으로. 대신 똥눈처럼 즐겁게. 네. 이렇게 얌전히 걷지 마세요. 네. 염소똥 조심하세요. 양똥. 커피 같이 생겼어. 염소똥, 얌똥, 얌똥똥, 얌똥궁. 똠냥궁. 똠냥궁. 그건 내가 안 먹었어. 똠냥궁. 어쨌든 똠냥궁 먹었는데. 어디? 어디서요? 똠냥궁 보자는 인도. 아, 아, 너. 아, 하야하다. 왜요? 아, 미안해. 나도 만들게. 아, 태국 음식, 태국 음식. 자,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옆으로 이렇게 살짝. 어! 아! 아! 하영아, 괜찮아? 하영아, 괜찮아? 하영아. 박았어? 박았어요? 저 발랐었는데, 거기 발랐다. 저 달려가는 거 찍으셨어요? 괜찮아. 오케이, 찍었다, 찍었다. 괜찮아요? 똠냥콩 맛있냐? 아, 설정하지 말라고. 사용만 하면 설정하게 되네. 아, 정말. 아하. 아, 뭐야, 얘. 옆에서 완전. 쓰다. 아, 혼자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쓰레. 못 부르겠어요. 선생님 이건 어때요? 어, 이거 어떻게 입어? 남편은 좋아하겠는데. 이거 여신 스타일이래요 언니. 어, 너 섹시해요. 초롱이 당첨. 지금부터 사랑스러운 신부 에이핑크에게 반할 준비 되셨나요? 만 보던 이렇게 커튼 열리고 그런 장면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신랑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여자들이 웨딩드레스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지 알겠어요. 진짜 웨딩드레스 한번 보고 나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드레스 입은 듯한 빨리 장가도 가고 어? 아 장가가 아닌데 시집 왜 시집 가고 싶었어요. 우아해진 느낌이고
진짜 결혼한 신부가 된 그런. 자신 있어? 자, 라이터 안으로 조금만 더 넣어줘. 오케이, 끝. 자. 이거 서볼래요? 슥. 자, 여기 두 사람 마주 볼게요. 무섭게 떠들지. 오케이, 끝. 지금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셋. 아! 아! 소녀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태어난 에이핑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들. 에이핑크와 사랑하고 싶다면 그녀들의 사랑 타입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들어가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와. 우와, 반짝이에 돈 좀 쓰셨네요. 자, 에이핑크 아. 당신의 연애 타임은? 저희 이거 신세스 막 먹어요, 저희 팀이죠. 연애 타입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연애 경험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좀 타입을 알고 이렇게 맞아요. 해야지 시집을 잘 가서 애기를 좀 예쁜 애기 낳고. 우리 다 시집 잘 갈 거죠? 맞아요, 시집 잘 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봄이 먼저. 자, 그가 멋진 파스타를 만들었을 때의 기분은? A, 대단해. B, 어떡해. 왜 어떡해? 맛이 없을까봐. 아니, 어떻게든 되지. 당연히 대단하지. 자, 3번. 배우라면 레오나르도와 함께 찍고 싶은 영화. 아니, 이번에 하죠. 진짜. 배우라면 레오나르도와 함께 찍고 싶은 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B, 타이타닉. 다, 아니, 두 개 다 안 봐서 그게 뭐지? 아, 얘 하지 마요. 멋있어. 영화 좀 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괴물 하는 거 보지 말고.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인이 어떻게 말해주면 더 기쁠까? A, 누구보다 네가 좋아. 둘 다 좋은데? B,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C,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9번, 뭐야, 그럼 애인의 생일 선물은? A, 애인과 같이 사러 간다. B. 몰래 놀래킨다. B, 내 개가 지녔으면 하는 새끼는? A, 신문을 물고 온다. B, 음악에 맞춰 짖는다. 음악 틀었는데 짖으면 혼내야지. 주위 사람들 생일을 알게 되면 A, 수첩에 메모해둔다. B, 자주 잊어버린다. 거짓말. 언니! 얘 우리 멤버 생일! 언니, 유경 언니 생일! 9월 10일. 10일은. 이상형이 딱히 없었는데 요즘 나쁜 남자보다 자상한 남자 같은 게. 그래. 그렇지. 그 나쁜 남자는 매력이 없어. 진짜? 응. 왜 매력 있어? 아니, 나 진짜 싫은데. 오, 나쁜 남자 좋아. 나쁜 남자. 나쁜 남자야. 뭐예요? 눈웃음. 잘생긴 남자예요, 이상형. 아, 맞아, 맞아. 잘생겨. 잘생긴 남자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은근히 얼굴을 봐. 맞아. 뭐라고요? 아니, 어쨌든 키도 봐요, 키도. 비율 봐요, 비율. 그래. 멋진 남자를 만나시. 배우라면 레오나르도와 함께 로미오 주제. 애인의 생일 선물은? 애인과 같이 사러 몰래. 몰래.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긴장한다? 일부러 서글하게 긴장. 완전 긴장한다. 좀 서글하게 물어요. 주위 사람들 생일을 알게 되면? 첩에 메모해둔다. 나 잃어버려. 배우라면 레오나르도와 함께 찍고 싶은 영화는? 로미오 줄리엣.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의 이유는 무엇일까? 예뻐 얼굴? 애인과 같이 사러 간다? 몰래 놀래켜서. 나도 몰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키스는? 뭐야? 야경을 보면서 하는 키스. B, 초안에서. A. 힘들어, 힘들어. 내가 첫 번째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유경이 혼자 A타입이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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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떡해. 뭐야? 앞을 보는 전략투구야. 어떤 일을 하건 즐기지 않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당신은 이벤트를 아주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서비스 정신이 맞아, 뛰어나다.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선물 막 잘해줘. 그럼 B. 하영이랑 뽀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맞아. 너무 망설인 형. 맞아. 대기만 있으면 응.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맞아. 아무래도 행동이 없는데 약하다. 망설이고 있다가는 좋아하는 사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침착해 손해보는 형. 어?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아니 전혀. 이벤트 따위. 이벤트 따위를 만들고 기념일 같은 그런 날만 특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지. 자, 뒤 나랑 나은이. 무신경.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아 맞아, 초롱 언니랑 나은이. 초롱 언니 이래요? 초롱 언니 안 그래? 어? 내일이 무슨 날이니? 어? 라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애인이 있어도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전혀 흥미가 없다. 본격적인 어? 연애로 들어가기 전부터 끝나버리고 한다. 맞아, 나은이 맞아. 왜 언니 어디야? 아, 왜 언니 아니고 나니라. 아 왜 자기 아니고 나니라 맞아요. 야, 내가 다 알지네. 나은이 너무 좋아해본 적이 없어. 진짜 맞아요. 우후, 에이핑크 뉴스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는 천상유자? 멤버들이랑 있을 때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 남편 안녕 이런 거 말하는 거. 에이핑크 결혼관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 지금 시작됩니다. 1번, 내가 정말 천상여자라고 느낄 때는 언제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천상여자? 천상여자? 천상여자 아닌가 보다. 멤버들이랑 있을 때. 그리고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상형의 남자. 우후, 에이핑크 뉴스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는 줄. 절 만날 땐 저만 봐야 돼요. 무섭죠? 변하지 않는 남자. 머릿속에 뇌구조에 하영이밖에 없는 분이라면 남자다운 남자. 결혼하면 신랑한테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냥 뭐든 남자친구만 있으면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적어도 아침밥은 제가 항상 챙겨주고 싶고요. 같이 닭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청주에 맛있는 닭발집 있거든요. 내조를 잘하는 아내. 사랑 쓰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여보 약속해.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저는 진짜 많이 낳고 싶어요. 한 다섯 명? 여섯 명?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히 많이 낳고 싶죠. 두 명?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생각해보지. 결혼을 가장 일찍 할 것 같은 멤버는? 막내 하영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 좋은 남자를 만나도 조금만 기다리렴. 그리고 가장 늦게 할 것 같은 멤버는 봄이요. 아 왜 언니? 왜냐면 봄이는 좀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편해서 남자가 프로포즈 안 할 것 같아요. 아 돼요? 어렵다. 안 해. 봄이가 여자가 되는 날 결혼하겠죠 뭐. 여자거든요? 됐거든요? 정말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한 웨딩 촬영이었습니다. 근데 턱시토를 입은 멋진 신랑님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언젠가 저희에게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빨리 오세요. 아니면 저희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천남 기상캐스터 나은 김의 날씨 좀 알려주세요.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는 내리겠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여름방학과 바캉스 준비로 마음만큼은 연일 맑음이 예상됩니다. 우리 좀 있다가 바캉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재방송에는 아니야 꼭 말해야 돼. 재방송에는 시간이 잘려요. 많이 잘려요. 그러니까 본방 사수 잊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아 이창회가 이제 뭐야? 오 준비하신 거예요? 우와. 대박. 저 소원 한 번만 드릴게요. 아멘. 무슨 선물이었어? 알잖아요. 말하면